사람들을 고쳐주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의술이 있기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만져줬다. 여러분 혹시 아프리카에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지금도 아프리카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비 오면 땅물, 땅에 고여있는 물을 그냥 아이들이 마신다니까요. 근데 그거 마시고 그 사람들은 면역이 어떻게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가서 마시면 그날 바로 장염 걸리고 예? 콜레라 들어오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 몸은 그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는데 그때는 더더욱 심했겠죠. 근데 30년이 넘는 동안 단 한 번도 포기하거나 돌아서겠다는 마음 잊지 않고 마지막 돌아가시기까지 아프리카에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까지 그곳에서 생존했습니다. 그리고 30년 넘게 한가정 전도했다고 적어놨습니다. 제가 다시 물을게요.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선교가 실패한 선교이다, 성공한 선교이다. 아프리카 가보시면 돼요. 가보시면 안다니까. 빅토리아 폭포수 그 근처로 해서 아프리카 도시 전체에 곳곳에 리빙스턴 동상이 다 서 있어요. 뭘까요? 실패했을까요? 끊임없이 있네요.